엽기적이면서 깜찍한 신인 황보라 씨와 언제나 예의 바른 모습으로 모범 청년이라고 불리는 탤런트 김석훈 씨가 뮤직비디오에서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신인 그룹 FNF의 신곡 발버둥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엽기적이고 깜찍한 소녀 황보라. 그리고 젠틀한 이미지의 모범 청년 김석훈이 애절한 사랑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기는 신인 그룹 FNF의 신곡 발버둥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감독의 큐사인과 함께 연기에 들어가는 배우들. 남자 주인공 김석훈과 또 한 명의 여자 주인공. 가까이 가서 얼굴을 확인해봅니다. 갑자기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엽기적인 표정을 지어봅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죠? 바로 CF에서의 깜찍하고 엽기적인 모습으로 일명 뚜껑걸로 잘 알려진 신인 황보라입니다. 이미 뚜껑은 덮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황보라. 김석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날 촬영부는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장면인데요. 일본에 도착한 두 사람. 후쿠오카 한 결혼식장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데요. 김석훈이 황보라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둘만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카메라. 그리고 이어지는 키스씬. 감독의 큐사인과 함께 잠시 머뭇거리던 두 사람. 자연스럽게 키스를 나누는데요. 평소 모범 청년의 이미지의 김석훈이나 순진한 소녀로만 보였던 황보라. 두 사람 모두 예상을 깨고 실제 연인처럼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리얼한 키스를 나눕니다. 헛소리와 함께 떨어진 두 사람. 쑥스러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데요. 메이크업 치워줘. 살살해 메이크업 치워줘. 이제 두 사람 남겨놓을 뿌리 가고 살살. 주위의 놀림에 김석훈의 멋쩍은 한마디. 나 좀 루즈 좀 닦아줘. 한근이 한근. 촬영 후 부끄러움에 도망가듯 자리를 피하는 황보라와 달리 김석훈은 한 번의 키스가 아쉬운 듯 한마디 던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두 사람이 왜 일본으로 오게 됐는지 그 첫 만남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한 나이트클럽. 치안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황보라를 김석훈이 구해주려 하지만 도리어 봉변을 당하고 오히려 황보라가 그를 구해줍니다. 어찌됐건 위기에서 벗어난 두 사람. 첫 만남부터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사랑의 도피를 하게 되죠. 자, 두 사람의 사랑의 도피 행각은 계속되고 짧지만 행복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힘든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두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말이야. 결국 황보라가 김석훈 곁을 떠나면서 이들의 사랑은 깨어지고 마는데요. 그리고 3년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섹시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황보라.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장면은 황보라의 엉덩이 라인에 새겨진 나비 문신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멀리서나마 보일 듯 말 듯한 저 문신은 곧 공개될 뮤직비디오에서나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귀여운 소녀 이미지였던 황보라는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연인을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김석훈,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황보라를 보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가는데요. 아쉽지만 이 결말 역시 뮤직비디오를 통해 확인하시죠. 사랑했던 추억과 기억을 되더듬어서 촬영했거든요. 좋은 결과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위해 발버둥치는 김석훈, 그리고 섹시한 모습으로 변신한 황보라의 지독한 사랑. 실제 연인 같은 두 사람의 러브씬은 오는 22일 공개됩니다.